자, 시작합니다. 이번에 할 게임은 미스터리 포춘 2라는 게임이고요. 이 게임은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는 모바일 게임입니다. 저는 앱플레이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모바일 게임을 컴퓨터로 돌리고 있습니다. 저도 무슨 게임인지 모르겠는데 되게 재밌다는 댓글이 많더라고요. 댓글이 재밌다는 게 많아요, 그냥. 무슨 어떻게 재밌다던가 뭐 어떤 거 고쳐달라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재밌어요 라는 댓글이 굉장히 많이 달려있길래 너무 궁금한 거 아닙니까? 뭐가 어떻게 재밌는지도 모르겠고 재밌다니까 저도 궁금해서 받았습니다. 이 게임은 유료 게임이고 1,000원 정도 1,000원일 거예요. 1,000원이겠죠 뭐. 자, 무료 할인으로 무료로 지금 기간제 할인을 하길래 무료라서 혹해서 지금 받았는데 같이 한번 즐겨보죠. 어떤 게임인지. 노래가 하나도 안 나오네요. 무료 버전이라 그런가? 자, 시작합니다. 아, 하나도 안 나오네, 진짜. 메테오 드래곤이 떨어진 후 마법과 인간, 그리고 몬스터가 함께 공존하는 포춘 대륙. 몬스터들의 반란 이후 대륙의 3국, 몰토니 공화국, 안데라스 제국, 유바크 연합은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져들었고, 몇백 년 동안 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안데라스 제국은 그 유구한 역사를 뒤로한 채 멸망하기에 이른다. 멸망한 안데라스 제국에 자리 잡은 메테오 드래곤은 세력을 확장하여 포춘 대륙의 대부분을 점령했고, 대륙의 구석으로 쫓겨난 인간들은 서로 연합하여 군대를 모으고 반격 기회를 노리게 되는데, 인간들은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가장 무겁고 차가운 겨울을 이제 막 겪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드래곤에 의해 인간이 거의 구석에 내몰렸다는 얘기인 것 같네요. 미스터리 오브 포춘 2의 배경이 되는 포춘 월드에 온걸 환영합니다. 이 게임은 던전을 탐험할 만한 자신의 부대를 편성해 각 지역에 펼쳐져 있는 던전을 공략하여 돈을 벌고 그것으로 더욱 강력한 부대를 만들어가는 게임입니다. 이 게임의 목적은 인간을 뭐라고 해야 되나? 저기 인간의 그 잃어버린 땅을 찾는 뭐 그런 거겠죠? 우선 포메이션을 버튼을 클릭해 참가할 멤버를 확인해 주세요. 자, 이 화면이 전투에 참여할 유닛 편성할 수 있습니다. 주어진 솔저 2명과 아처 2명을 중앙 체스판에 드래그해 교대를 편성해 보세요. 더스틴 솔저 그리고 브래드도 솔전가 보네요. 궁수 둘 이렇게 편성을 하겠습니다. 잘했습니다. 체스판 배치된 유닛은 전투에 참여하는 유닛들이며 최대 5부대까지 미리 지정해 전략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름이 더스틴, 브래드, 로빈, 앤디네요. 로빈, 앤디 하니까 진짜 옛날 미드에 나오는 뭐라고 해야 되나? 궁수 같기도 이게 스탯도 다 있어요. 자, 편성 완료 하죠. 아, 아까 아크 때문에 멘탈이 나가서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지정해서 선택할 수 있다. 자세히. 이 화면은 배틀 매크로 지정과 진짜 노래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다른 게임도 방금 돌리다 와서 노래가 안 나오는 걸 리가 없는데 이 화면 자체가 노래가 나오는 화면이거든요. 노래가 그냥 없나 보네요. 이 화면에 선택된 유닛은 배틀 매크로 지정과 아이템 장착 그리고 클래스 변경을 할수 있습니다. 배틀 매크로는 전투에서 사용할 전략을 우선순위에 맞게 미리 지정하는 일종의 플레이며 이거에 맞는 노래를 틀면서 가겠습니다. 버그로 안 나오거나 하는 건 아닐 것 같고 무료 이벤트 할때 노래를 없애버렸나? 행복해지는 노래 들으면서 가죠. 행복해지기 전에 기절할 것 같은 노래인데 좋죠 뭐. 그쵸? 자, 미리 지정한 일종의 인공지능 설정이며 플레이어는 배틀 매크로를 미리 지정해서 전투를 관전하는 입장이 됩니다. 좌측 조건부의 패널은 공격하거나 스킬을 사용해 동기, 예를 들면 가장 가까운 적을 타겟으로 하던가 HP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진 상대에게 같은 특정 조건에 만족한 타겟을 지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측 실행부 패널은 앞에서 설정한 타겟의 특정 행동을 지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 매크로가 연결되면 가까운 적에게 일반 공격, 50% 이하에 떨어진 아군에게 회복 스킬 사용 같은 특정 상황에서의 전술이 완성됩니다. 아, 이렇게 되게 좋네요. 내가 실시간으로 컨트롤하기 되게 어려운 부분을 미리 매크로를 지정해놔서 할수 있는 굉장히 머리 쓰는 게임이네. 우선순위가 높은 매크로가 너무 실행하기 좋은 조건, 예를 들어 일반 공격 같은 실행할 수 있는 매크로면은 매크로 실행되지 않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결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맞추기 어려운 거, 정말 극한
정말 한정된 상황에서 쓸수 있는 것부터 순으로 해서 아래는 언제든지 쓸수 있는 것부터 배틀맵 조건부에 참여 아이템 장착해서 유닛 전투를 더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장착을 해보세요 라는 거 같죠? 이렇게 장착해주고요. 필요하지 않은 아이템은 쓰레기통으로 해서 매각을 할수 있습니다. 유용하니 확인해보세요. 현재 클래스가 아닌 다른 클래스로 변경하여 보다 다양한 스킬을 배울 수 있도록 할수 있습니다. 클래스 변경이 있네요. 25종의 클래스. 되게 깔끔하다. 스킬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한 클래스의 유지보다 보다는 클래스 변경에 다양한 스킬 습득해서 더 강력한 유닛을 육성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숨차. 독바르기, 아처 전용 이렇게 있네요. 그러니까 자기가 직업을 바꾸게 되면은 아처 전용 기술은 못 쓰고 독바르기 같은 아처일 때 배운 기술은 나중에 사용할 수 있다. 좋아요. 볼까? 지금은 당장 솔저밖에 없네요. 기본기 두 배의 데미지를 확인 내려친다. 탐색, 숨겨져 있는 적이나 지뢰를 찾아낸다. 셀프 힐링, 자신의 응급처치를 한다. 얘는 모든 유닛이 다 되네. 한번 바꿔볼까? 그러지 말고 돌아가자. 하지만 모든 클래스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위 클래스는 일정 조건을 만족해야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조건은 화면 중앙 설명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뒤로 가기 버튼을 눌러 화면으로 돌아가세요. 약간 아까 그래픽이 뭔가 깜빡인 것 같은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네요. 다른 게임할 때는 깜빡이지 않는데, 전혀. 지금 미뮤도 최신 버전을 업데이트를 해서 이 게임 자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본적으로 미스테리 포춘 2 전투 준비 설명 끝났습니다. 이제 월드맵으로 돌아가 첫 번째 던전에 입장해 보세요. 게임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요, 일단은. 아레나나 배틀에 사용할 닉네임을 정하세요. 성의 없는 닉네임 됐잖아. 됐어. 많이 배워갑니다. 이렇게 많네. 전부 이렇게 들어가고. 난 일단은 초보니까 처음부터 해야 될것 같은데, 월드웹으로 가는 건가요? 아그리드 1-1부터 접근을 하겠습니다. 노래가 너무 강한가요? 아냐. 소문 듣기. 이곳을 처음 찾는 낯선 이방인이여. 몇백 년간의 끝나지 않은 전쟁에서 황폐해져버린 이곳 포춘 대륙을 찾는 이방인들이여. 우리들은 이미 지치고 병들어 몬스터들의 군대를 상대할 여력이 남아있지 않다오. 이제 그대들만의 우리들의 대륙을 대체할 희망에 구이시오. 나는 이제 너무 열심히 싸워서 싸울 수 없는 몸이 됐고, 너희가 이제 희망이다. 이곳 이그리드의 몬스터들의 공격을 막아낸 우리 인간들의 유일한 지역이기에 모두 죽을 힘을 다해 이곳을 지켜주길 바랄 뿐이네. 우리 남은 지혜를 모아 그대들을 지원하리라. 이그리드 시장 알렉으로 검과 마법 그리고 대륙의 몬스터들 지금까지 남겨진 역사서에 따르면 포춘대륙은 지극히 평범한 인간 세계였다고 한다. 하지만 하늘에서 거대한 메탈이 떨어진 이후 몬스터들은 대륙 조건에 등장하게 되었고 혐오스러운 외모와 가진 몬스터를 막연하게 공포감이 인간들은 몬스터 대립하고 이어져 오고 있다. 사실 지금 현재 서로 인정하지 않고 다름의 불안, 그러니까 에테르를 얻기 위한 욕망이 합쳐서 뭐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데 중요하지 않죠. 아주 다 비슷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넘기죠. 돌아갑니다. 배틀메크로 상점은 뭐야? 이거 신기하다. 옛날에 드래곤볼 게임에서 이런 비슷한 게 있었는데, 자동으로 전투 도중에 써주는 그런 거랑 비슷하네요. 되게 재밌는 게 많아요. 골드가 없어서 사진 못하고 구경이나 합시다. 가까운 아군을 회복시키는 거. 그러니까 진영을 짤때 이거는 소수일 때좀 쓸만할 것 같네요. 많아도 쓸만할 것 같고. 몇 회째마다 반복을 한다. 최대 가장 적은 적을 마무리하는 용도로 쓴다거나, 퍼센테이지, 최대 체력, 현재 체력 퍼센테이지 데미지는 최대 가장 많은 적에게 먹히게 한다던가. 다양하네요. 공격력이 가장 낮은 적은, 공격력이 가장 높은 적한테 디버프를 걸어서 낮춰준다거나, 방어력 높은 거를 뭐 걸어준다던가. 그만 떠들고 좀 보겠습니다. 아이템 상점 봐고요. 무기 같은 거 같고, 물약이랑 용병 고용도 있네요. 되게 잘 맞는 것 같은데, 스카우터랑 시프는 제가 없는 건데 되게 비싸요. 18,000원이죠? 일단은 갑니다. 월드맵이고 신께 기도드린 보상이 두 배가 됩니다. 전투 입장하죠? 어떻게 싸우는지도 모르는데 지금 너무 많이 봤어.
주인공이라고 할 만한 캐릭터가 없네요. 그리고 약간 끊겨요. 어, 죽으면은 뭐 없어지는 거예요? 아, 웨이브가 10개... 에... 멈춘 겁니다 이거. 왜 이러냐? 애플레이어랑 안 맞나 게임이? 저 이거 버전업을 하고 더 안 맞는 것 같아. 이게 애플레이어 버전업을 하고 호환이 더 안 좋아진 것 같기도 하고. 이거 이러면 뭐 껐다 켜야죠. 별 수 있나요? 아 이상하네. 별점도 되게 높거든요. 쟤 뭐야 왜 이렇게 됐어? 아 뭐야 이거 왜 이래? 왜 이래? 아 잠깐만 왜 이래 이거? 오, 그치. 아, 놀랐잖아. 아. 이어서 하겠습니다. 확인. 아, 놀랐네. 뉴로딩. 아, 제발. 1배속으로. 1배속으로 해도 끊기는데? 아, 잠깐만. 이거 이러면 어떻게 이거 게임을. 성능을 좀 낮춰야 되나? 아 낮추는 게 아니라 높여야 되나? 아 나 이거 이렇게 돼 있었어? 일단은 상으로 하고 60프레임을 하지 말고 그냥 50프레임으로 할까? 프레임 때문에서도 스피드 모드 말고 호환성 모드로 해보죠. 다시 켜겠습니다. 노래 들으면서 기다리죠. 아 이거 큰일났네. 아, 버전업 하면은 내가 원래 애플레이어 버전업을 한게 미묘가 그래픽이 좀 깨져서 버전업을 시킨건데 되긴 할까? 아 또 안 돼. 똑같아. 조금 된다. 조금 되는데 안 되죠. 아, 되게 잘 맞는 게임 같은데 이거 내가 이게 안 돌아간다. 야, 한번 중으로 해볼까? 아, 이거 때문에 그런 건가? 중에다가 스피드 모드로 해보자. 저번에 호환성 모드에다가 다른 게임 돌렸다가 호환성 모드가 더 안 됐거든요. 이렇게 하는 건가? 근데 유료 게임 달아놓은 만큼 확실히 퀄이 좋네요. 다른 게임이랑은 머리 하나만큼 차이 나는데? 사실 스팀 게임이나 돈 주고 사서 하지 모바일 게임 돈 주고 사서 안 하거든요. 저는 뭔가 어차피 컴퓨터로 돌리니까 될 것 같다 이거. 제발. 오오오. 이거 무슨 문제죠 이거? 게임 멈춤 이거 찾아볼까 애플레이어? 아 전에는 안 멈췄는데 갑자기 이게 버전업하고 멈추면 어떡해.
이 버전업을 하면서 전 버전을 내가 삭제를 하고 있거든요. 버전업 기능을 쓴게 아니라. 그래서 전 버전 기기 때문에 맞물려서 호환이 안 된다거나 그럴 리가 없어. 게임 내가 몇개 돌렸는데 이걸로 오늘만 해도 3개 돌렸고 이럴 리가 없는데 이 게임만 문제 있는 것 같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아 이래서 무료로 풀린 게 아닌가. 무료로 테스트를 하는 게 아닌가. 막말이긴 한데 아 되게 재밌는 게임 같은데 돌아가시는 분들은 많을 거예요. 아까 아래다 보니까 여기 랭킹도 있는 거 보니까 되는 사람 많은 것 같은데 이거 애플레이어랑 호환이 안 되는 것 같네요. 뭐 이런 게임이고 보기에 되게 깔끔하고 잘 만든 게임 같아요. 한번 좀 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일단은 난 해보는 거 추천드려요. 왜냐면은 유료 게임인데 지금 무료로 풀려있는 데다가 무료로 기간제 할인이죠. 정확히 말하면. 그래서 뭐 한번 좀 해보는 것도 퀄도 되게 좋으니까 추천드리고 마음에 들면은 사서 해도 되니까 안 되니까 뭐 어쩔 수가 없네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뿅!